시대에 할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여건상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그대로 후손들에게 그 잘못된 역사를 물려줄 수는 없지 않겠어요? 하지만 세상 버릇이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도 그 잘못을 제대로 고쳐주는 데도 고쳐지지 않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잘못된 역사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웃나라들은 그 잘못되고 조작된 역사를 아직까지도 옮기고 있으며 심지어 역사 유무를 통해 증거까지 나왔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들의 당당 사학자들이나 정치인들마저 사대주의 사상에 아직까지 져서 올바른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을 망한다는 단지 산티오 선생님의 말씀처럼 늦었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뜻있는 분들이 입 앞장서서 역사의 진실을 알기 위해 크고 작은 일을 많은 역사 단체들을 만들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후손들한테 올바른 한민족 역사를 가르쳐 후손들한테 더 이상 창피당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저희 함으로포 다문민족학교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우리 한민족의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마침 한국에서 가장 큰 역사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사랑에서 훌륭한 강사님을 유럽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좋은 역사의 감회를 가지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에는 홍보 기간이 짧아서 많이 알려지지 못했지만 다음부터는 사전에 광고하여 더욱 많은 교민들에 참석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올바른 우리들의 역사를 많이 홍보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